안녕하세요, 배선생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일산에 쳐들어와서 영종쌤의 그림을 리뷰하러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뭐야, 어색하게. 참, 네, 안 했어요. 뭘 그렸나요, 오늘? 주사랑 쇠사슬을 그렸어요. 잠시만요, 지금 카메라를 돌려야 돼서. 주사위랑 쇠사슬인데 일단 네.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초점을 딱 잡아서. 이야, 장난 없네. 없는 사이고 너무 업그레이드 됐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맑은 느낌? 실제로 보면 더 맑은데 좀 다 담겼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맑게 나옵니다. 예, 뭐 이 주사위 이 네. 개체 표현 완성작은 아닌데 네네. 이 그림의 의도는 뭔가요? 이게 서울여대가 한번 나왔었죠. 주사위. 네, 주사위가 네. 이런 유래의 주사위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 예비반 수업이다 보니까 네. 그 전체 구도를 또 다 아직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네, 마이크에 안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구도를 한다기보다 주제부 구성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부 와 포인트 뭐 그런 정도만 네. 살짝 연출해서 그려봤고요. 그런 거다. 네.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그 듣는 사람들은 네. 지루한 설명 싫어합니다. 아주 네. 진절머리 나요. 이게 주사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로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일 먼저 네. 정사각형으로 그려라. 정사각형에? 네, 정육면체. 아, 정사각형 정육면체를 그려라. 아, 형태를 맞춰라. 네. 아, 왜냐면 그리고. 주사위를 그렸는데 꼭 직사각형이고 좀 투시도 안 맞고 이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좀 애들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거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조금 과하게 투시를 넣지 말아라. 네, 과하게 투시를 넣다 보면 이런 사실적인 표현 느낌이 좀 덜해져서 그 실제로 우리 눈에도 그 막 투시가 미친듯이 막 3점 투시 막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막 그림으로 그릴 때는 막 3점 투시 막 맞춰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같이 넣고 이렇게 그리는 간간이 몇 개 있더라고요.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이렇게 과장을 해줘야. 그래서 너무 과한 투시는 안 넣어주는 게 좋다. 아, 됐고요. 그러면 또 그리고 또 마지막 또 포인트죠. 버튼. 이게 버튼이라고 하나요? 버튼. 버튼이 아니고 뭐라 그래? 나도 다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눈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주사위 눈. 아, 네, 주사위의 눈. 이 주사위 눈을 이게 타원 투시라서 또 그리고 이 남은 이제 정사각형 여백에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맞추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정확한 미래. 예, 그래서 그거를 타원을 학생들이 굉장히 그리기 힘들어하고 또 미세하게 그 부파여 있기 때문에 빛이 잡혔다가 풀리는 그 느낌을 살려서 그렇죠. 이게 또 이게 엄청 쉬운 소재 아니겠습니까? 육면체랑 예, 원인데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되게 어려워. 이게 막상 그려보면 진짜 이거 형태 이거 특히 예비반 친구들이 이거 이제 하루 종일 걸려 이거 형태만 뜨는데 그죠? 네. 쇠사슬도 이것도 너무 애들한테 이거 힘든 거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고른 건 아니고 학생들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개 주업을 넣어봤어요. 열정이 있네. 그렇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또 이 쇠사슬 이거 마지막 쇠사슬 포인트 한번 뽑고 가시죠. 쇠사슬은 여기가 직선적이고 여기가 이제 곡선 이렇게 동그란 원이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 끝에 원이 두 개가 붙어 있고 직선. 형태를 강조하시는 건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형태가 거의 한 80%다. 그렇죠. 네. 과장된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형태. 그리고 뭐 이게 혀 선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물론 묵직하게 크게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쇠사슬은 선제이기 때문에 네, 네. 곡선적인 느낌도 연출하는 것을 조금 보여줬고 직선적으로 텐션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끊어지는 것까지 해서 세 개를 다 넣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직곡선의 대비 그렇죠. 네, 그런 걸 넣었고 이것도 질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비치는 거 네. 표현이 됐다. 금속 표현의 뭐, 네. 뭐 더 할 말 더 할 말 없으시죠? 더 할 말은 네 딱히 없는데 그냥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채색을 이어서 하는 걸로 하시고 네. 네. 인사 한번 제대로 해주시죠. 네. 다음번에 또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가끔씩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채색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밝은 부분에는 브라이트 레드라는 색상을 썼고 이제 옆면의 어두운 부분에는 퍼머넌트 레드 색상을 썼어요.
밝은 부분의 브라이트 레드는 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밝은 면에 이제 더 눈의 이목이 집중될 수 있게 이렇게 집중을 확 시켜줄 수 있는 맛이 있고, 허먼트 레드는 브라이트 레드보다는 조금은 딥해요. 약간 탁하고. 그래서 옆면에 어울린 색상이죠. 보통 여러분들 이제 허먼트 레드 색상도 굉장히 센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칠해놓고 보면은 조금 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둠을 깔고 뒤에 비치는 거죠. 이제 뒤에 잠새가 아니라 새사슬이 비치고, 이제 뒤에 면이 비치고, 뭐 주사위 눈이 비치고, 약간 뒤에 있는 것들이 비치면서 어둠이 생기겠죠. 그 물건들도 이제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의 덩어리를 잡아주고, 이제 그렇게 생긴 어둠하고 이 주사위가 갖고 있는 기존 색상하고 중간톤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사의 모양도 잡아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뭐 정확히 이게 어떻게 생겼고 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뭔가가 있는 반투명체 물체 같다라는 느낌이 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스물감을 사용하면 이제 비비면서 하는 묘사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에 이제 비비면 종이가 많이 일어나고 조금 붓질도 많이 남아서 보기가 싫죠. 패스는 코스 컬러는 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나하나 다 시켜야 되는 복잡함도 있는데, 이거 패스 같은 경우에는 물 맛을 살리면서 결국 비비면서 채색을 할 수 있어요. 밑면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아니라 밑에 있는 큰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위에 밝은 면에 여러 가지 색상을 써줬는데, 처음에 이제 브릴리언트 핑크라는 색상이고, 두 번째는 버밀리언 휴를 묽게 풀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브라이트 레드까지 살짝 묽게 풀어서 써준 거고, 옆면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퍼머넌트 레드 색상으로 이제 무거운 색을 써서 옆면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윗면은 왜 저렇게 칠했냐면, 위에 이제 빨간 덩어리가 있잖아요. 위에 빨간 덩어리가 있는데 밑에까지 완전 빨개요. 그러면은 너무 겹치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단조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밝은 면에서의 유사 색상에서 살짝 다른 색을 받아주는 것 정도는 허용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움도 피해주고 밑면하고 겹치는 것도 피해주고, 그 옆에 위에 했던 과정을 밑에 깔려있는 주사위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둠 역시, 그러니까 어둠 면적하고 중간 톤을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어둠 면적을 저렇게 중간쯤에서부터 발라서 이제 묘사를 펼쳐서 얻는 거죠. 굉장히 노가다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게 하다가 많이들 지치시더라고요. 저희 학원 학생 여러분한테도 시켰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묘사를 하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학생들이 막 나오고. 아, 지금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저 위쪽에 보시면, 윗면에 어둠이 있죠. 윗면에 어둠. 그러니까 윗면 밝은 쪽에 어둠이 생기는 그쪽은 이제 파스텔 톤 색상을 만들어서 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색이라 하더라도 옆에 들어가는 어두운 블랙이랑 똑같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튀겠죠, 금속같이. 그러니까 저 위쪽에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완전 중앙부의 중심 주제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브릴리언트 핑크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어두운 색에 좀 저렇게 뿌연 뭔가 색이 나와요. 파스텔 톤 같은. 그런 걸로 그림자도 처리해주고 위에 생기는 어둠도 처리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묘사를 하실 수 있어요. 테이프를 해주죠. 마스킹, 정확한 명칭으로는 마스킹 필름입니다. 마스킹 필름도 이제 잘 사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막 무작정 배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저도 이제 무작정 무조건 쓰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 뭐 지금같이 주사위 눈 붙여놓고 뭐 묘사할 때는 훨씬 편하죠. 떼버리면 깨끗이 남아있으니까 저걸 피해서 칠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가운데 포인트 작은 주사위를 칠할 건데, 이제 보통 바이올렛을 왜 선택을 했냐면, 바이올렛이 갖고 있는 고유 명도의 색상이 굉장히 어둠에 유사한 색상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가까운 색상이죠. 굉장히 명도가 낮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물체가 작기 때문에 명도가 낮고 힘이 꽝 잡힐 수 있는 색을 고르기 위해서 보라색을 고르기도 골랐고, 그리고 이제 레드 색상하고 유사 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과 조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서 보라색을 골랐습니다.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사실 보라색 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사를 똑같이 진행을 해주는 거죠. 이제 뒤에 쇠사슬이 비친다거나 면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면과 면 사이에 이제 경계 부분에 어둠을 칠하고, 나머지 부분도 그 만들어진 묘사와 연결 해주다 보면 저런 식의 묘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주사위 눈을 칠하고 있죠. 주사위 눈은 아래로 살짝 홈이 파진 그런 반구를 뒤집어 놓은 형태?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처럼 이렇게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흰색이죠. 주사위 눈은 흰색인데, 이제 흰색은 이제 그레이 색상을 잡아야 되잖아요, 덩어리는. 그래서 칠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웜 그레이를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물체 자체가 레드 색상이잖아요. 물체 자체가 레드 색상이기 때문에 웜 그레이를 사용해야 풀 그레이 사용했을 때보다 이제 하나로 묶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은 윗면보다 확실히 현저하게 어둡게 한 톤 더 깔아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윗면도 밑에 있는 물체도 마찬가지죠. 옆면에 어두운 색을 칠해놓고. 사실 저렇게 막 비벼서 제가 채색을 하고 있는데 저것도 이제 패스기에 가능한 겁니다. 저도 이제 수채쓰면 저렇게까지는 안 칠하고 붓질을 최소화하겠죠. 근데 이제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질러도 부드럽게 풀리면 이제 자연스러운 붓질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묘사를 진행을 해줬어요. 주사위도 제 눈 부분을 칠해줘야겠죠. 그 막 칠하다가 조금 어두워진 부분이 있으면 닦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비벼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밑에 면 밑면이긴 하지만 여기가 완전 까매지면 주사위 눈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흰색이라는 걸 감안해서 살살 칠을 해줘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쇠사슬이 이제 처음 메인 쇠사슬 스킵이 돼서 넘어갔는데, 이 부분 제가 영상을 찍은 줄 알았는데 날렸더라고요. 못 찍고 날려가지고 급하게 넘어갔는데, 지금 칠하고 있는 쇠사슬을 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방법은 동일하고, 이제 밝음을 남기면서 이제 화이트를 남기면서 그레이 색상을 칠해주고, 그 옆에 바로 이제 톤을 무겁게 깔아줘가지고 이제 대비를 심하게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금속 묘사가 질감표현이 되니까. 저기를 만약에 단계를 내가지고 막 1, 2, 3, 4, 막 이렇게 하고 칠하면은 금속 느낌이 안 살아요. 덩어리는 빵빵할 수 있지만 저 조금 면적이 뭐 어떻게 5단계까지 낼 거야. 그냥 한 3단계까지 내가지고 금속 느낌만 살면 되고. 아, 지금 좀 야매 같은 건데, 마카를 이용해서 이제 저렇게 빠르게, 저 별 중요하진 않잖아요. 뒤로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마카를 이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분리게 잡아주면 편하죠. 입시할 때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런 것들로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서 해주면 편리하게도 편리하고 깔끔하게도 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니까.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은 면적을 사용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색도 날아가고 무질감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칠하고 있는 저 쇠사슬은 뒤에 뿌옇게 이렇게 날릴 건데, 이제 밝은 톤은 뒤에 밀리는 것까지 솔직히 이제 뭐 다른 색을 섞거나 조절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무채색 계열이라 채도 조절할 필요도 없고, 밝은 색 계열에서는 사실 뒤로 밀린다고 해서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지금 무슨 차이를 내줘야 되냐면, 어두운 색을 연하게 명도를 밝게 해서 칠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칠하는 저 색도 아까는 제가 앞에 칠할 때 서서 칠할 때는 바로 블랙 때렸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색상을 섞은 많이 섞은 밝은 색으로 앞으로만 칠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서서히 멈춰야죠, 거기서. 그렇죠. 뒤까지 가면 이제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멈춰주고, 맨 뒤에는 밝음도 없어요. 맨 뒤에는 그냥 3번 톤 하나야. 그냥 회색.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큰 쇠사슬에만
정리하면서 한 번씩 조금씩만 더 어두운 한 번 더. 그렇다고 완전 블랙도 아니죠 저것도.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칠을 해주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스스로 살짝씩 핑크색을 받아줬죠. 이런 색깔 받아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물 금속이 비치는 성질도 있기도 하고 물체로 이렇게 옆에 있는 색을 자꾸 타줘야 이게 하나로서 묶이는 게 좋거든요. 다른 색감이라 하더라도 영향을 주는 거죠 물체와 물체끼리. 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일별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이 이제 색연필을 쓰면서 막 외곽 라인을 따거나 막 이렇게 되게 인위적인 묘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려버리면은 사실 매력적인 표현이 아니고 사실적인 느낌도 덜 하기 때문에 외곽선은 절대 안 따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밑색 칠할 때도 이제 밑색을 너무 꼼꼼하게 칠해서 밑색 발리는 느낌보다는 외곽 정리를 너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밑색이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밑색 과정이잖아요. 묘사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밑색을 깔끔하게 발리는 걸 더 많이 신경 써서 정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색연필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묘사 가서 화이트도 쓰고 정리 쭉 하실 수 있으니까 밑색이 발리는 느낌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광등이라든지 자연광 그렇게 비치는 이제 주사위도 저기 보면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생기겠죠. 그럼 빛이 비치는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화이트가 찍어야만 약간 뭔가 2% 부족한 그 느낌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찍기 전에 그림 물체를 조금 더 뭔가 톤을 많이 잡아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야 화이트가 들어갔을 때도 톤이 빠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거기서 대비도 더 나면서 쨍한 느낌이 사는 거죠. 모든 물체는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화이트가 들어가야 되는 금속이라든지 유리 뭐 그런 것 같은 거는 이제 그렇게 주로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밑에도 밑에는 조금 막 완전 생화이트 생날보다 저기 묽게 풀어가지고 면 구분 그리고 모서리 쪽 위주로 조금씩 묘사를 해주는 거죠. 저기는 뭐 이목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물 그리고 세필로 다시 물로 풀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뭐 거진 완성이 됐죠. 포인트에도 이제 화이트 찍어가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까도 새사슬도 뭐 화이트를 남기면서 칠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핑 덮여요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는 이제 지금 밑색 깔 때는 밑색만 신경 쓰시고 따로따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를 찍으면서 아까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미흡했던 정리감을 살려서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런 색을 받아주는 레드를 깔다 보면 주로 밝은 색이 깔겠죠. 어두운 부분에 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덮다 보니까 화이트가 사라졌네. 그래서 대비가 안 나서 금속질감 같지가 않으니까 뭐 다시 금속의 밝은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밝은 쪽에 화이트 다시 한번 또 발라주는. 그러면 레드도 존재하고 화이트도 존재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화이트를 끄번쩍 찍어줍니다. 외곽 이거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이트 찍으면서 또 외곽 절대 따면 안 돼. 따더라도 좀 풀어서 자연스럽게 안쪽을 밀어서 붙여버려요. 안에 있는 밀색하고 그러니까 항상 면으로 묘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다 끝이 나왔죠.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아, 지금 모서리 쪽에 구분시켜주시는 묘사를 조금씩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좀 뿌리기인데 이제 금속이 이렇게 끊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가루 철가루 같은 거 좀 편하게 해서 살짝 뿌리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됐는데 네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저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유리예요.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투명체. 그래서 플라스틱 투명체라서 플라스틱 투명체를 할 때는 뭐 조금은 유리와는 조금씩은 다른 표현, 너무 투명하지는 않게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뒤에 비치는 것도 이제 주로 이제 자료를 많이 참고하시고 자료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뒤에 어떤 물체를 지나가게 해서 그 물체를 조금씩 살짝씩 왜곡시켜서 그 물체의 덩어리를 잡아주시면, 물론 주사위 색깔로 잡아주시겠죠. 앞에 있는 주사위 색깔로 잡아주시면 자연스러운 그런 비치는 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사슬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가 어렵지 사실상 채색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새사슬의 스케치 그리고 양쪽에 원이 있고 그 원을 이어주는 그것만 잘 맞춰서 떠주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뵙기는 못하겠지만 이제 간간히 이렇게 동영상 올라오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 페이지 계속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역시 힘내서 열심히 잘 하세요. 저는 이만 놀러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